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시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저 혼자서 차박을 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 목소리를 좀 들어보시면은 목소리가 조금 가 있습니다. 예, 요즘 본업인 리크리에이션 행사가 많아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뭐 거의 갈랑말랑 하고 있거든요. 내일도 리크리에이션이 있는데 요즘 또 차박할 시간이 없어서 차박을 한 일주일 넘게 못했더니 또 몸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 9시에 리크리에이션이 있지만 일단 나왔습니다. 내일 성남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리크리에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서 아침 9시까지 성남에 있는 초등학교로 가려고 하면은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1시간 30분을 잡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서 그냥 그 초등학교 근처 공원에서 하룻밤 자고 그 근처에 목욕탕 있으면은 목욕탕 가서 개운하게 씻고 아침에 일을 하러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근처에서 자면은 1분이라도 더 잘 수 있으니까 약간 게으른뱅이의 꼼수죠. 조금이라도 더 자기 위한 꼼수.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공원에서 자면은 한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내일 출근을 위한 출근 차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원 주차장에서 잘 거라서 파기 사용이 조금 힘들 것 같기에 오다가 마트에서 먹을 것 좀 샀고요. 오늘의 목적지인 성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조금씩 내리고 차박하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1, 2, 3 차로를 이용하세요. 자, 일단 여기가 오늘 차박 장소인데 분당 중앙공원입니다. 네, 주차 칸은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주차 완료. 한번 내려서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했습니다. 네, 완전 바로 아파트 있고 그냥 그 도시 한복판입니다. 밑에 천도 흐르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다 여기. 심지어 주차비도 무료입니다. 화장실은 여기 있고요. 뭐 강아지도 이렇게 산책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앙공원 종합 안내도인데 공원이 꽤나 큽니다. 화장실 갔다 올게요. 도시 한복판에 있는 화장실답게 굉장히 깨끗하고 화장지도 있습니다. 비도 살짝 내리고 차박 장소는 화장실도 가깝고 아주 좋은데 다만 이 소음이 조금 걱정인데 괜찮을지. 일단 뭐 주차비도 안 들고 꽤나 괜찮은 그런 공원입니다. 바로 차도 앞이라서 조금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차박의 낭만입니다. 자, 우선은 차로 들어가서 차박 세팅부터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유리창 가려주시고 1열을 앞으로 당겨줍니다. 자, 그리고 2열도 이렇게 앞으로 몰아주시고 빈 공간에는 매트로 이렇게 메꿔주시면 아주 빠르게 차박 세팅이 끝났습니다. 밖에서 보면 조금 민망하니까 창문을 좀 가릴게요. 자, 이렇게 창문을 가려주시고 이렇게 조명 켜주시고 이 녀석은 조명이 고장난 것 같습니다. 수명을 다한 것 같아. 아이고, 있는 것까지 아주 잘 쓴 것 같은데 고장난 것 같습니다. 또 되네.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아무튼 좀 더 쓰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약간 이렇게 주황빛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얘도 킬까? 오케이. 예, 많은 조명들이 이렇게 준비됐고요. 지금 날씨가 이제 가을이긴 하지만 이렇게 창문을 다 닫고 있으면 약간 더워가지고 선풍기 두 대 이렇게 틀어놨고요. 선풍기 두 대 틀어놓으니까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맛있는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녁은 초밥! 초밥을 사왔는데 가격이 싸서 사왔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또 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맥주는 두 캔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두 캔이니까 큰 캔으로 사왔습니다. 초밥이 원래는 8,000원짜리인데 4,100원에 구매했어요.
4,000원짜리 초밥은 또 못 참거든요. 요 퀄리티가 4,000원이면은 이거는 괜찮은 거죠. 왜냐면은 좀 늦게 가니까 세일하더라고요. 초밥 4,000원 게이드 두 개에서 8,000원입니다. 여러분, 맥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내일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마실게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치얼스! 짠! 이야, 이거 뭐 말 필요 없습니다. 배고프니까 좀 큰 놈부터, 예, 유부부터 좀 먹을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배불렀을 때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는 초밥은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배고프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는 초밥이 됐습니다. 자, 다음 잔 한번 또 제조하고 한 잔에 초밥 한 점. 여러분, 치얼스, 짠. 아, 맛은 있네. 맥주는 맛있습니다. 새우. 요게 또 이제 제가 친구한테 하나 배운 거 있는데, 요거를 떼가지고, 이렇게 간장을 묻혀서.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은 밥알이 안 떨어지고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새우 맛있네. 계란에다가 이렇게 간장 말라가지고 요런 식으로 먹으면은 밥알이 안 떨어집니다. 메뉴가 점점 고급져지나요? 이거 8,000원인데요 내일 일이 있어가지고 소주를 타면 안 돼요. 그냥 맥주만 좀 먹고 자빠져 잘게요. 내일 또 일 있는데 이렇게 또 과음하는 모습, 이런 모습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얼스, 짠. 이번에도 새우. 가리비 한번 가겠습니다. 가리비! 아주 맛있습니다. 짠! 이야, 요즘 제가 좀 기력이 없어가지고 요거 장어 한번 가야겠다. 장어. 장어. 이게 4,000원짜리면은 그냥 하나에 한 4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요 개당 400원이면은 엄청난 가성비입니다. 이마트 말고 홈플러스에서 샀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세일해가지고 4,100원. 아주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한치인가? 모르겠네요. 뭐 오징어 그런 종류 같아요. 쨘, 캠핑 유튜버라고. 아, 감사합니다. 뭐 많아, 클리어. 여러분, 한잔 할게요. 여러분, 치얼스, 짠. 저도 차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꿀팁 하나 주세요. 꿀팁은 자신감! 차에서 잘 수 있는 자신감. 남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도 견딜 수 있는 자신감. 뜨거워도 잠잘 수 있는 자신감. 자신감 하나면은 차에서 자빠져 잘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이제? 네, 여러분들 여기 지금 고무줄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손바닥을 쫙 펴면은 고무줄이 이제 여기로 이동합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엄청 신기하게 하죠? 약간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저건 나도 안 한다. 아재라고. 옛날에 그리고 이제 약간 이거 고무줄총.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줄총. 여러분 이거 보이실라나 모르겠네. 이거 위력이 엄청나요. 그 고무줄 마술 한번 했다가 엄청나게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는 진짜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고무줄 마술 하나 더 가야겠다.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랍니다. 자, 이렇게 큰 집게가 이제 위로 조금씩 이동합니다. 잘 보세요. 이건 엘리베이터 마술. 예. 이거는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봐도 모르겠잖아요. 이야. 이게 바로
엘리베이터 마술. 에, 요거는 진짜 어려운 마술입니다. 이거 아시려나 모르겠네. 아, 최악이라고요? 아니, 여기서 이게 이동해버린다니까, 이게?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위로 갈 수가 없는 구조인데, 위로 이렇게 가버린다니까? 이거는 진짜 인정이잖아. 이거 인정 아닌가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 이거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엘리베이터 마술. 비법이 뭔가요? 60년대생 같다. 인정하기 싫다. 아니, 원래 여러분들 그 마술사들은 이것도 비법 공개하면 이게 약간 또 좀 그런 게 있는데, 아. 이거는 근데, 예,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습니다. 고무줄 하나만 있으면 돼.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신기한 거예요.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얘가. 나 손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예,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법 공개. 아, 이것도 마술사 형님들한테 이거 혼나겠네. 준비물은 고무줄이고요. 이 고무줄 끝을 좀 많이 잡으세요. 요렇게 많이 잡아. 이제 원래는 반지. 반지로 하면은 기가 막혀요. 쭉쭉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런 걸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한쪽을 여기 이만큼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손으로 가리고 요거를 이제 조금씩 풀어주는 거예요. 예, 조금씩 풀어주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납니다. 지금 밑에 꼬랑지 있죠? 예, 꼬랑지를 점점 이렇게 점점씩 올려주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이게 바로 엘리베이터 마술. 고무줄 있으면 이거 제 생각 난다니까요. 아, 맞다. 따시기가 나 마술 하나 알려준 거 있다 하면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많이 감싼 다음에, 어, 야, 너 반지? 야, 반지 하나 줘봐. 내가 신기한 거 알려줄게. 야, 반지가 올라간다. 잘 봐라. 어, 일단 반지 걸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빠르게 갑니다. 빠르게. 엄청 빠르게 가잖아.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 치얼스. 짠. 여러분, 뭐 없으면은 요런 거로 그냥 만들어버리세요. 요게 이제 반지보다 가벼우니까 요런 거 하기 아주 좋지. 가벼우니까. 이런 거는 그냥 쭉쭉 올라가 버려. 쭉쭉. 예, 쭉쭉 올라갑니다. 오,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그만하라고. 혹시 불편하신 분들,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쭉쭉 올라온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우중 차박 안 될 줄 알았는데 비 오니까 너무 좋다. 네, 밖에서 또 이렇게 지나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 고마워요. 에. 비 오는 소리 너무 좋다. 라스트는 하이볼을 먹을 건데, 요거는 뭐냐, 우리 일본에서 그 저의 구독자님이신 팬분께서 일본에서 보내주신 하이볼입니다. 예. 제가 안 보내주셔도 된다, 마음만 받겠다 했더니 계속 보내주고 싶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일본에서 보내주셨거든요. 요거 하이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토리 하이볼. 또 초밥에다가 하이볼 기분 좋잖아요. 예, 일본에 계시는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치얼스. 짠. 오, 맛있습니다. 또 안주도 한입 해야겠죠? 간장 발라가지고. 맛있구만. 3시간 조금 안 되게 라이브 중이거든요. 오! 또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 아, 노크 했는데. 놀라세요. 아, 깜짝이야. 태희님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선물.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디 사시는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경기도 부천. 부천이요? 네.
부천에서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네. 아, 선물까지 감사합니다. 이거. 네. 아, 근데 실물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아예. 오랜 팬으로서. 네. 아니, 얼굴이 또 나올 감시. 아, 얼굴은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태희님이 이것저것 또 많이 사오셨습니다. 예, 뭐, 타이네켄, 호가든, 스텔라, 아사이, 켈리까지 다섯 개는 사오셨고. 아, 실제로 보니까 좀 어떤가요, 이 세팅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아름답나요? 예. 제가 또 이 3세대 카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네. 옛날부터 많이 그쵸, 봐주셨잖아요. 그렇죠,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오래 보시는지. 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 이게 따식님에게 끌리는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빠져든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네. 뭐 라이브 할 때나 네. 항상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네네, 그렇죠. 아, 실제로 보니까 별로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화면보다도 괜찮다고. 아, 진짜로. 이게 그 팬분이 네. 제작해준 제 그 스티커가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원하신다면 드리는 거고요. 네네. 원하지 않다면은 드리지 않는 건데. 이게 그 포켓몬 스티커처럼. 아, 네. 요런 게 있어요. 혹시 원하면 이제 드리고. 아, 이걸 그냥 주시는 거예요? 어, 그렇죠. 이거 하나, 이 중에 하나. 원래 근데 돈 주고 이렇게 파셔야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이걸 누가 돈 주고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이거 그냥 받기에는 좀. 아니, 이거 이미 이거 선물을 해주셨잖아요. 아, 네, 거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이 네. 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 흥나는 캠프. 아, 요걸로. 네. 오케이. 아, 여러분들, 요거 이제 첫 번째, 예, 처음으로. 띠부띠부실 하나 나갑니다, 여러분. 네. 이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그 최대한 안 보이는 곳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시면은 아... 네, 들창패 하실 거예요. 네네네. 그냥 잘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아... 얼마나 걸리셨어요? 40분 정도. 부천에서 이게 금방 오는데요? 네. 네. 혹시 평소에 이제 그 따식이 방송을 보면서 네. 어떤 느낌으로 보시는지, 따식이 매력이 뭔지. 일단은 뭐 가장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네. 거는 편안함. 아, 편안함. 자유로움. 아, 자유로움은 네. 뭐예요, 자유로움? 그냥, 이렇게 네. 뭐, 아무 때나, 네. 그냥 시간 구애받지 않고. 아, 그렇죠. 구독자님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방송하는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원래까지 와서 너무 고맙고. 뵐 수 있으면 그러니까 다음에 있어요. 또 뭐, 가까운 데 있으면 한번 또 놀러 와요. 네. 조심히 가. 바빠이. 네. 자, 우리 케이님 가십니다. 저도 화장실 가서 양치하고 오도록 할게요. 양치하고 세수하고 나왔습니다. 오, 비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지금. 원래 이 정도로 많이 올 줄 예상을 못 했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춥네요. 이제는 진짜 가을입니다. 오늘 닦고 자야지. 너무 무서우니까 문을 좀 잠그고 자겠습니다. 한번 누워볼까요? 네, 여러분들, 저는 1분이라도 더 자려고 성남에서 이렇게 차박을 하고 있고요. 잘 자고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아웃. 계속 우중차박일 줄 몰랐는데 이렇게 빗소리 듣고 있으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꿈 꾸세요. 안녕. 잘 자고 일어났고요. 이제서야 좀 차박하기 진짜 좋은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자, 오랜만에 요거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나는 캠핑의 시그니처인 문 열고 밖에 풍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차가 바로 보이네. 저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로 도로뷰. 이렇게 완전 시내권이고요. 이건 너무 민망하다. 제일 민망한 것 같아. 한강보다 더 민망한.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남 시민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잤던 곳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주 오랜만에 우중 캠핑 제대로 했습니다.
오늘은 출근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게을러서 계속 자빠져 자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은 실전입니다. 자 이제 가끔씩 뭐 일 없고 쉬는 날이나 이렇게 길게 자빠져 자고 그러지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그래도 술 많이 안 먹어서 지금 이렇게 좀 쌩쌩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저께 먹고 남은 쓰레기인데 이 쓰레기는 집에 가서 잘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머물렀던 곳은 아무런 흔적이 없어야 됩니다. 쓰레기 잘 가져가 주시고 화장실 한번 갔다가 일하러 가겠습니다. 같이 안녕. 거울 보니까 머리가 엉망진창이네. 엄청 머리가 부시시하네요. 아파트 살기 좋네요. 여기 바로 앞에 좋은 공원도 있고 파크타운. 어저께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도시에서 하룻밤 잤습니다. 저기도 주차장이 넓어가지고 저기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일찍 일어나니까 조금 여유로운 그런 아침이네요. 원래 집이었다고 하면은 훨씬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고 일하러 갔겠죠. 근데 이렇게 일하는 곳 근처에서 하룻밤 자니까 여유있고 좋습니다. 자 이제는 차 타고 운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용 주차구역 아닙니다. 일단은 근처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일하러 가겠습니다. 자 성남 중앙공원에서 하룻밤 잘 자고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목욕을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멀끔해지지 않았나요? 아침에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멀쩡한 따시기로 돌아왔습니다. 목욕장에서는 저를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목욕비 만원 냈는데 10분 샤워입니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목욕탕이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 흥나는 캠핑의 따시기.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레크리에이션 행사가 있는 도초에 도착을 했고요. 빨리 가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처에 자니까 확실히 빨리 오고 편하긴 하다. 오늘은 여기 강당에서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 넓고 좋네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노래를 아는 친구들 빠르게 나와주시고 자 어느 말이 제일 많이 나와서 잘 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음악 갑니다. 왜 하세요? 잘한다. 미래로 기차 출발! 자, 안 만나는 기차 없이 모든 기차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우리 선생님 만나면 하이파이브! 자, 여러분, 저는 2학년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레크레이션을 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식사는 구독자님과 만나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라이브 하는데 구독자님이 같이 식사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자, 요 건물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다행이네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와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해장국 3개랑. 수육 드시고. 네, 수육도 제가 하나 사겠습니다. 아, 잘하네. 아, 수육도 하나. 수육 하나 드려요? 네. 아, 일단 아직 모르실 거예요. 아, 해장국이 아주 맛있게 잘 나옵니다. 이게 되게 인계동이 본점이고 유명한 집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어. 네, 맛있게 드세요. 웨이팅하는 집. 아, 맛있습니다. 선생님 바로 가는 거예요? 저기 부안으로? 네, 맞아요. 동생 익산 사는데 익산 들려가지고 동생 픽업하고 이제 고향으로. 저도 이제 최근에 낚시 한번 갔었는데 와, 이게 안 잡히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층도 28층이라 좋아요. 45층 중에 28층. 저 근처 뭐 카페 가서 예. 커피나 한잔 하시죠. 제가 요거 제가 사겠습니다. 네, 제가 손목이 너무 죄송한데 이제 커피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살게. 아니 또 이 구독자 형님들이 있으니까 좋네요. 이럴 때가 형이 필요한 거. 안녕하세요.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잘 먹겠습니다.
키가 크시군요. 아, 그래요? 그래요. 나 키가 작아 보여. 아, 그래요? 영상에서 보면 이게 카메라를 위에서 찍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 거. 네. 이게 낫겠다. 아, 나 여기 야탑에 저기 좋아하시는 분 만나고 있어요. 유명하시다. 이따에 찾아뵐게.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은 못 먹으니까 영어로 그렇게 한 번. 아, 네. 치얼스. 언제 한번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충청이나 경기권을 미리 말씀만 하신다가 그 치는 날은 찾아간 되니까. 그러니까 정모를 하는. 그렇지. 아예 정모를 하는 거야. 그냥 딱 차 쫙 해가지고 딱 그 타프 큰 거 이렇게 두 개 쳐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후배카드 하나 그리고 만 원 싼 거 1회 정모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기획을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쉽지가 않아가지고 헤비 벗고 그렇게 게임에서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회원가입도 받고 이게 들어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만나뵙게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아, 또 이렇게 또 시흥에서 멀리 와주시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 영광이죠. 아, 제가 또 커피도 얻어먹고 또 아까 우리 사장님이 또 밥도 사주시고, 아, 감사하네요, 진짜. 나중에 이제 나이 불면 이제 네. 동생들한테 사주면 되죠. 아, 조심히 운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구독자님들을 만나가지고 아침과 커피를 한잔하고 이제 저의 고향인 부안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구독자님들이 저보다 또 한참 형님분들이라 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창봉 형님과 그 다음에 타기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어저께 저녁 늦게 나와가지고 출근을 위해서 출근 처박을 했었는데 집에서 자는 것보다 좀 더 잘 수 있어가지고 컨디션 회복에도 좋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녁에는 K님도 찾아와 주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창봉님과 그 다음에 또 타기 아빠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해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자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흥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